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. 첫 소식입니다. 유럽연합이 LNG 운반선 시장 독점을 이유로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인수합병을 무산시켰습니다. EU 집행위는 두 기업의 결합이 LNG 운반선 시장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형성해서 경쟁을 저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EU는 세계 3위 LNG 수입국으로 LNG 운반선 시장 독점에 따른 선박 가격 상승이 LNG 운임에 영향을 줘 LNG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 것으로 보입니다. 정부는 대우조선의 근본적 정상화를 위해선 민간주인 찾기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대우조선 경쟁력 강화 방안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